나는 더 이상 챔피언이 될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빡센입니다. 오늘 열린 UFC 273 볼카 대 정찬성 경기는 볼카가 압도적인 실력차로 9년 만에 타이틀샷에 도전한 정찬성을 4라운드 TKO로 꺾으며 승리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정찬성은 가드를 내린 채 볼카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꺼냈는데요. 럭비로 다져진 소형 불도저 같던 볼카를 품 안으로 끌어들여 경기를 이끌겠다는 이 거지 같은 전략을 누가 짰는지 모르겠지만 애초부터 잘못된 카드였으며 경기 초반부터 너무 많은 펀치를 허용한 정찬성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올랐고 3라운드부터 조금씩 좀비 플레이를 시전하는 듯 했지만 데미지가 너무 많이 쌓인 상태에서 노련한 볼카에겐 아무것도 먹히질 않았죠. 결국 4라운드에 볼카의 펀치를 얻어맞고 비틀거리는 정찬성은 심판의 경기 종료로 다시 한번 타이틀을 목전에 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소감을 마친 후 정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3000일 만에 도전한 마지막 타이틀샷이었고 이제 나이를 고려하면 은퇴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신이 준비한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한 채 경기 내용 측면에서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피 흘리며 싸운 코리안 좀비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싶네요. 우리의 친구고요. 네,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각 어제 있었던 복싱 미들급 통합 타이틀전에서 골로프킨이 일본의 강자 무라타를 9라운드 KO 시키면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경기 초반 무라타의 거센 압박과 기습적인 바디 공격에 당황한 골로프킨은 확실히 전성기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스피드와 체력 그리고 맷집이 그전보다 못하다는 인상을 남겼고 무엇보다 전매 특허였던 강력하고 빠른 잽이 무라타의 압박에 막혀 그다지 많이 나오질 못하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었죠. 그러나 7라운드부터 골로프킨은 무라타의 철옹성 가드를 뚫어버리는 강력한 하드펀치를 연속 성공시키면서 서서히 게임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9라운드, 무라타는 골로프킨의 파상 공세를 버티지 못한 채 라이트 카운터를 얻어맞고 비틀거리다 다운을 당했고 더 이상 무리라는 판단을 한 무라타의 코너에서 수건을 던지며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골로프킨의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솔직히 무라타전에서 보여준 40세의 골로프킨의 경기력만을 평가하자면 현재 최절정의 기량을 뽐내는 카넬로를 잡기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자신의 커리어 끝자락에서 마지막까지 한국의 피를 이어받은 그가 불굴의 의지로 멋진 경기를 펼치며 아름답게 퇴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정찬성과 볼카 그리고 골로프킨 대 무라타의 소식까지 핵심만 쭉 뽑아 알려드렸는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 그럼 아디오스!